지금까지 이 계란판 때문에 힘들게 계란판을 썰어왔던 그런 시간들이요. 이젠 안녕. 좋다, 이거. 레고 같아. 이거 다 싹 연결해보고 싶어. 이걸 이렇게 다 연결하면 계란판 한 판이 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코지랩타일에서 새로 나온 요거 계란판, 인조 계란판이거든요. 이걸 제가 주문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뭐 물론 이 상태로 온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약간 언박싱을 한 거예요. 우선은 내 돈 내산이고요. 제가 직접 사가지고 리뷰를 할 거예요. 요건 컬러는 샘플로 보내주셨어요. 약간 노란색보다 연한 노랑색 같은 느낌이 나고요. 연노랑색. 그리고 요거는 대리석 같은 느낌이 나요. 회색 베이스에 약간 이렇게 무늬가 들어간 거고요. 이걸 지금 보면은 연결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왜 이렇게 못 끼워? 됐다 됐다. 딱 맞네. 내 손이 문제였어. 이렇게 하면은 사육장 있죠? 중형 사육장에도 딱 사이즈가 맞는 거야. 지금 여기 보면은 공간이 보이세요, 여러분? 공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안쪽에. 그리고 이렇게 오돌토돌한 이 빨래판 같은 게 친구들 탈피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지금 보이세요? 장갑 밀리는 거? 요 정도로 장갑 밀리는 거 보이시나요? 살살만 밀어도 이렇게 탈피에 도움을 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여기 써 있어요. 에그박스 코지랩타일. 이 제품은 네이버 스토어에서 이제 판매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가격은 개당 4,000원에 판매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다, 이거. 레고 같아. 이거 다 싹 연결해보고 싶어. 이걸 이렇게 다 연결하면 계란판 한 판이 되지 않을까. 자, 여러분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계란판 이으면은 계란판 무한증식. 아, 네, 어쨌든 이걸 한번 바꿔볼게요. 원래 기존에 쓰던 계란판이랑 한번 비교해볼까요? 요게 기존에 쓰던 계란판이거든요. 우선 하나 해제. 해체. 요게 기존에 제가 쓰던 계란판입니다. 이 계란판이 단점이 있어요. 왜냐면 당연히 소모품이겠죠. 오래 못 씁니다. 왜냐면 물도 맞고 이제 애들 응가하고 시아하고 묻으면은 이제 금방 이제 으스러지고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쓰레기 나오죠? 게다가 이제 또 잘라대니까 이제 노동력도 들죠? 근데 요거는 한번 사면은 거의 영구적으로 쓰잖아요. 물에 싹 담궈가지고 싹 씻어가지고 쓰면은 계속 쓸 수 있다는 점 정말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계란판 때문에 힘들게 계란판을 썰어왔던 그런 시간들이요. 이젠 안녕. 자,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요거는 JIF 중형, 요거는 JIF 소형 적재형 사육장이고요. 계란판은 이처럼 넣어볼게요. 사이즈는 요정도, 소형에도 요정도 사이즈가 되고요. 실제로 사용할 때는 이렇게 가운데다가 은신처를 놓진 않죠. 한쪽으로 몰아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충분히 앞쪽에도 공간이 남고요. 아까도 비교해 드렸다시피 요 원래 계란판이랑 똑같아요. 예, 네, 그래서 원래 계란판을 쓰고 계시던 분들은 아, 그 사이즈가 그 사이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중형 사육장에는 요렇게 사용하시, 그러니까 하나로만 사용하시거나 혹은 두 개로 붙여서 사용하시겠죠. 두 개로 붙여서 사용하신다는 가정하에 한번 그것도 사이즈 한번 볼게요. 똑같겠지 뭐, 그쵸? 어차피 계란판을 계란판 사이즈로 맞춰서 제작이 된 거니까. 딱 들어갑니다. 똑같아요, 사이즈가. 그래서 여기에 백업 놓고 뭐 어쩌고저쩌고 놓고 하면은 딱 좋은 은신처가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이 제품의 단점을 꼽자면 요거 뺐다 꼈다 할 때 손 조심하셔야 되는 거? 굳이 뭐 그렇게까지 말을 해야 될까? 그 정도? 그리고 아구가 처음에 딱 받고 아구가 좀 이게 딱 안 맞는 느낌이 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양옆을 맞추면 딱 맞아요. 이거 봐. 어느새 제가 고수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맞춰서 쓰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 계란판 은신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계란판 얻는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